네, 오늘은 두 번째 요리의 더 밥, 냉이밥입니다. 지금 냉이를 미리 손질해 놨는데,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제가 요리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씻고 세척하고 이런 거는 제가 잘합니다. 하다 보면 그런 쾌감이 있더라고요. 벗겨지고 깨끗해지고 정리되는.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냄비가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돌솥밥은 정말 너무 무겁고 다루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좀 가볍고 한 냄비로 바꿔봤고요. 밥이 맛이 어떨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일단 쌀을 씻어 놨고, 밥에 소금을 미리 섞어서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이니까 우리 오늘 쿡쿡 소금, 누룩 소금에 샐러드용 소금을 미리 적당량. 쌀량과 동량의 물을 넣고, 저희는 불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약간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맞춘 다음에, 일단 오늘이 냉이밥이잖아요. 냉이밥도 되게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초간단하게 쉽게 원스텝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지난번에 쑥을 썰지 않고 해서 먹을 때 엉키고 설킨 쑥을 먹느라고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냉이를 잘 썰어서 미리 밑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간은 저희 들기름이에요. 들기름하고 소금, 샐러드, 야채용, 채소용 소금을 미리 섞어서 30% 저염입니다. 조물조물 밑간을 한 다음에 여기 위에다 한 번에 많이 올려서 불을 켜보도록 할게요. 이제 끓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끓이기 시작해서 끓고 있거든요. 이때 불을 줄여서 15분 정도 더 뜸을 들이면 이제 밥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5분만 기다리세요. 네, 밥이 다 됐어요. 근데 냄새는 정말 너무 좋거든요. 색은, 비주얼은 어떨지 한번, 과연 그 냉이의 색깔이 살아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지난번 쑥보다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소금을 넣어서 밥을 했잖아요. 이 맛도 어떨지 한번 궁금합니다. 물이 조금 많았던 듯 하기도 한데, 뭐, 고슬고슬한 밥을 원하시는 분들은 물을 조금 덜 넣으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조금 고슬고슬하진 않아요. 먼저 양념장 안한거 먼저 맛볼게요. 와. 냉이밥도 처음 맛보고, 처음 해보기도 했고, 소금 넣은 밥 처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해서가 아니라, 그냥 양념장 안 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맛있어요. 네. 그리고 양념장 넣어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달래장이에요.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양념장이 있는 게더 맛있긴 하네요. 그냥 플레인만한 거 좋아하면 그냥 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반찬 뭐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으시면 그냥 드셔도 되고. 냉이밥 오늘 저는 대만족.